서재우 전 대주그룹 회장이 재산 은닉을 약점으로 잡혀 하청업체 사장에게 수억 원을 뜯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 관세청이 외환거래 조사에 나섰습니다.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대주그룹과 장 법원장의 아파트 매매 과정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등산 정상의 군부대 이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그동안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선거용이 아니냐는 논란 돌고 있습니다.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이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투명한 행정,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통해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검찰 등이 허재호 회장의 숨은 재산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허 회장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남성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은닉 재산을 폭로하겠다며 5억 원을 뜯어낸 혐의인데 허 회장은 실제로 돈을 건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박에 돈을 건넬 정도로 숨겨놓은 재산이 있었던 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입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영장실질심사장에서 걸어나오는 한 남성. 허재우 대주그룹 전 회장의 약점을 잡아 5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대주그룹 하청업체 대표 백모 씨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권력을 협박을 하겠습니까? 지난 29일부터 백 씨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허 전 회장으로부터 백 씨에게 5억 원이 흘러간 사실을 확인하고 허 전 회장이 은닉 재산을 약점으로 잡혀 돈을 뜯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닉 재산을 캐기 위해서 검찰에서 저를 구속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이 차명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어 재산 찾기 수사에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국세청 광주시와 더불어 2차 유관기관 회의도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미술품을 처분해 지방세와 벌금 납부가 가능한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벌금이 일반 채권이기 때문에 순위가 늦습니다. 그게 좀 어려움이 있죠, 검찰에서는. 그렇죠. 숨은 재산 찾기에 모든 수사력이 집중된 가운데 검찰은 지난 2007년 무혐의 처분했던 계열사 자금 몰아주기와 허 전 회장 배임권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관세청도 해외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 대주그룹이 외환 거래를 통해 허 전 회장의 비자금을 만들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황진호역 판결로 비난을 받아오다 대주그룹과 아파트 매매 사실이 드러나 지난 토요일 사직서를 낸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의 사표가 아직 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주그룹과 장 법원장 사이의 아파트 매매 과정에 직무 관련성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사표를 즉각 수리하지 않고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등산 정상의 군부대와 또 시내에 있는 31사단을 이전하는 문제는 시민들의 숙원 사업이죠. 그동안 아주 지지부진했는데 최근 광주시가 며칠 새 갑자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선거용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는데요. 정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등산 정상의 군부대 이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광주시가 갑자기 예정에도 없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6개월가량의 조사 끝에 군이 동의하는 이전 후보지가 정해졌고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군의 작전성 검토도 끝나 비용만 마련되면 당장 부대 이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군 작전의 문제 있기 때문에 대상 지역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무등산이 국립공원이어서 300억에서 최대 500억에 이르는 이전 비용은 환경부 부담이지만 환경부는 기자회견 직후에서야 이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네, 아까 광주시 과장한테도 전화가 왔는데 금방 인터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고 있으라고 연락 왔어요. 그런데 사전에 협의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거는. 기자회견 내용도 3년 전 국방부와 큰 틀에서 논의한 내용을 다시 밝힌 것일 뿐 새롭게 추가된 건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증거는 없게 된 건 그냥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거죠. 또 31사단 이전 사업에 대해서도 광주시는 지난주에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것처럼 발표했지만 국방부는 이제부터 세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광주시와 상반된 입장이었습니다. 무등산 정상의 군부대와 31사단 이전을 둘러싼 광주시의 거듭된 입장 발표.
하지만 새로운 게 없고 해당 부처와도 조율이 되지 않아서 선거용이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민주진보진영의 광주시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했던 시민단체들이 활동을 중단해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선거 구도가 더욱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민주진보진영의 단일 교육감 후보를 선출하겠다던 시민단체들이 추대위를 발족한 지 닷새 만에 활동을 중단하고 조직을 해산했습니다. 추대위는 내부 소통과 조정 능력의 한계 때문이라고 해산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봉근 예비 후보와 정희곤 광주시 의원을 경선에 참여시킬지 여부를 놓고 내부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단체들의 이견이 결국 파국으로 이어졌습니다. 장희구 현 교육감은 시민단체의 단일화 절차를 모두 위임했지만 윤 후보와 정 의원은 경선 주체와 방식을 놓고 추대위와 정상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단일화가 무산됨에 따라 새 후보는 각자 후보로 등록해 경쟁하거나 다른 단일화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윤 후보와 정 의원은 새 후보가 먼저 만나서 경선의 기본 원칙을 정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대위가 그렇게 이제 해소가 됐으니까 이 후보들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단일화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불신과 상실감 때문에 새 후보끼리의 경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시 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입지자는 모두 7명입니다. 진보 후보를 자처하는 전교조 출신 후보들이 각자 선거전에 뛰어들 경우 진보 2기 교육감은 기대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이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장현 전 위원장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가 어떻게 사람 중심으로 바뀔 수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다며 2014년 광주가 변하면 2017년 대한민국도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윤장현 전 공동위원장을 스튜디오로 모셔서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출마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공천 방식, 공천 방식부터 묻겠습니다. 아, 어떤 방식을 바라십니까? 선수가 심판에게 게임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중앙에서 합리적인 룰을 정해주시면 당연히 거기에 따르겠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 시점에서 지금 새정치와 정당 혁신이 얼마나 중요한 화두인데 이게 마치 경선의 문제에 파묻힌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전략 공천은 기대하지 않는다. 아, 이렇게 예, 한번 밝히신 바가 있는데요. 네. 그 생각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그걸 기대로 하고 가는 것은 아니죠. 네,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미래에 갖고 계시냐는 그 뜻을 저희들은 당연히 쫓아야 되는 게 후보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시민운동을 하시는 동안에 정치권의 러브콜을 여러 차례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 정치권에 뛰어드셨죠. 그 전과 달라진 사정이 있는 건가요? 역사의 현장인 광주에서 시민운동을 해왔던 것은 저에겐 굉장히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고요. 그러나 자금의 광주와 호남의 정치 상황을 보면은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나 네. 또 지역 역사의 자존심이 많이 손상돼 있어서 정말 이제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인지 또 얼마나 인간 중심의 사람 중심의 세상으로 가야 될 것인지 하는 새로운 그런 네. 요구가 있다고 생각해서 운명처럼 들어왔습니다. 네. 네. 만약에 시장 후보가 안 되더라도 정치는 계속하시는 겁니까? 정치의 영역의 문제에서는 이제 그때도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과 함께 늘 축복받은 일인 만큼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는 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요즘 허재우 회장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여서 여쭙겠습니다. 이른바 황제 구형이나 황제 노역 판결이 있었던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윤 위원장께서는 당시 시민운동가로서 어떤 입장을 내셨고 또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사회적 이슈이자 호남의 부끄러운 또 단면이기도 합니다. 정말 무전유죄, 유전무죄 뭐 이 상황이고요. 저는 당시 한국IMC의 정웅님 이사장으로서 복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현장에 논의 과정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그 일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출마 선언에서도 광주 정신, 당당한 네. 광주 네. 이런 걸 강조하셨는데요. 듣기에 따라서는 좀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네. 어떤 뜻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바르지 못한 불의에 대해서 늘 정당하게 저희들은 저항해 왔었고 그 어려운 시기에서도 서로 맞잡은 공동체 정신이 광주 정신의 핵심이죠. 네. 인간의 존엄입니다. 이제 그 인간의 존엄을 당당한 광주에서 역사성은 있지만은 먹고 사는 것이 넉넉하지 못해서는 인간의 존엄이 이루어지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면에서의 당당한 광주의 생활 속에서 재해석이 네.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출마 선언 직전에 독일에 다녀오셨죠. 네. 그리고 오늘은 슈투트가르트 모델을 네.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광주에서 기아자동차가 지역경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슈투트가르트도 유명한 벤츠 회사가 있는 그런 자동차 도시인데 그간의 여러 가지 경제 위기 속에서 노와 사와 지방정부가 시간 일 시간을 줄이고 일자를 늘리고 사람을 키워서 지역이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네. 노동조합 활동가와 함께 광주에 반드시 그 모델을 저희도 착근시켜서 지역의 튼튼한 그런 경제의 주체로 삼고 네. 싶어서 다녀왔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개막 2연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올해도 안 되겠다, 올해는 좀 다를 것 같아 이렇게 평가가 분분한데요. 이계상 기자가 초반 경기에서 드러난 전력을 분석했습니다. 개막 2연전에서 톱타자로 나선 이적생 이대영이 공수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8타수 4안타 1타점을 기록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출루해서 상대 팀 투수의 집중력을 흐트려놨습니다. 자칫 승부가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에서 펜스에 부딪히며 공을 잡는 호수비를 펼쳐 고향팀 팬들의 무한 신뢰를 받았습니다. 고향팀으로 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몇 년간 성적이 안 좋고 또 기아도 좀 최근에 성적이 안 좋았는데 제가 열심히 한다면 팀 성적도 올라갈 것 같고. 기아는 삼성을 상대로 한 개막 2연전에서 천당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결정적인 승부는 수비가 갈랐습니다. 첫날 김민우와 이대영의 호수비가 승리로 연결됐고 둘째 날 안치홍과 김주찬의 뼈아픈 실책은 패배의 원인이 됐습니다. 선발 투수진 운영 결과도 엇갈렸습니다. 데니스 홀트는 1선발다운 믿음직한 투구를 선보인 반면 송은범은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진우가 부상으로 선발 로테이션에서 빠져있는 상황에서 기아의 마운드는 올 시즌도 고민거리입니다. 챔피언스 필드에서 개막 첫 경기를 앞두고 선동열 감독은 강한 승부욕을 나타냈습니다. 새로 생긴 이 챔피언스 필드 구장에서 어떤 팬 여러분들한테 가을야구로 꼭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NC와의 경기에 에이스 양현종을 내세워 챔피언스 필드 공식 첫 경기를 승리로 이끌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오늘날 광주 한 교회와 여성가족부에 폭발물 설치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소동으로 끝났습니다. 오늘날 2시쯤 광주경찰청 112 상황실에 광주 서구의 한 교회와 서울중구 여성가족부 사무실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자 22살 박모 씨는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에서 두 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게시물을 봤다며 신고하신 것으로 전해졌지만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박 씨에게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파업을 진행했던 나주교통이 내일부터 이틀간 시한부 파업에 돌입합니다. 나주교통에 따르면 한국노총 소속 나주교통노조 90여 명이 사측과 임단협 결렬로 내일부터 이틀 동안 한시적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